짜라. 여러분, 저도 이제 삼각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 나 이거 삼각대 처음에 받고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뿅! 뿅!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알아요? 어, 이제 알아. 핑크색으로 맞춰줄 거니? 그란이야. 나 부끄러워. 빨리 들어봐야겠어. 왜? 우리 부끄러워? 아니야. 오늘은 저희가 덴바살에 위치한 사떼 플레칭 맛집 사떼 플레칭 망룩룩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5시 반까지 가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6시까지 가면 돼. 그러고? 오늘 아주 자신감이 뿜뿜이시네요. 오늘 의상을 갖추고 오셔서. 그럼요, 그럼요. 이런 걸 입고 와. 저는 이렇게 두 개 일단 시켰어요. 네. 먹어보세요, 메뉴를. 안 섞어요. 눈이 자꾸 부십니다. 여기 많이 쓰도 맛있나요? 많이 쓰는 거 안 먹어봤어요. 돈가스 같은 것도 괜찮아요. 돈가스? 너네 아침들 안 먹고 나왔니? 비우고 나왔죠. 누구 국물 시킨 사람 있어? 하나 시킬까요? 소고기? 소고기 하나 시킬까요? 소고기 볶음 맛있더라고. 너무 많이 시켜요. 메뉴 몇 개 시키는 거니 지금? 밥 빼면 9개.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거? 이게 여기서 플레칭. 제일 유명한 거죠. 플레칭. 그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아 바비고랭 쌈발 맛난데 저거 맥주 안주로 진짜 대박. 맥주 도둑이죠? 어 이거 밥이네? 나는 저거 시켰는데? 제가 이거 시켰어요. 쌈짬. 쌈짬은 뭐예요? 삼겹살. 안 짜다 여기. 플레칭 사피. 야. Yeah. 드론샷 한번 날려줘야지. 먹방할 때는 그런 거에 일단 건드려줘야 돼요.
난 그냥 먹어. 그냥 거기 댓글에 쓴다 사람들이 무슨 맛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산발맛살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맛인지.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산발맛살은 매워. 이거 뭐라 그랬지? 그냥 매콤해. 짭짤해. 매콤 짭짤해. 산발맛살에는 기본적으로 살롯이라고 하는 보라색 양파랑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잖아요. 어? 고추? 네. 나 알아. 나 만들어 봤어. 난 못 만들어. 약간 향이 코코넛 향이 날 텐데. 전혀? 응. 언니 코코넛 오일을 못 봐. 추가 먹으면 그냥 기름 막 식용유 같은 느낌? 코코넛인 줄 몰랐어. 코코넛 오일의 향이 약간 살짝 이렇게 돌면서 매콤달콤하고. 그냥 나는 이걸 먹으면 우리나라 삼겹살 볶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청양고추를 넣어서 볶은 그런 느낌에 나한테는. 얘 매운 거 못 먹더라고. 근데 그 매운 거를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매워. 매워. 이거 마니스보다 차라리 아양이 더 맛있는 거 같아. 왜요? 얘는 약간 플레인한 거 좋아하더라고. 아니 이게 아예 맛이 없어. 아예 맛이 없어? 아예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단맛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코코넛? 아니 이거 색대로 배치운 게 아니라 음료수로 배치운 게 써. 맛있어? 야 이거 맛있는데? 진짜 안 먹어봐? 조금만? 지 때문에 그래? 맛있지? 먹을래? 이거 음료 완전 취저다. 취저. 나한테 무맛. 맛이 없.. 맛이.. 맛이.. 그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아니 그 맛이 없어요. 이게 맛이 없대. 국간 띠다 애나 띠다다 뭐라 그래야 돼? 라사. 요즘에 코코넛이 철이 아니라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야, 얘 자꾸 약하나. 그러니까 코코넛이 철이 있다고? 코코넛이 무슨 철이 있다고? 진짜 물어봐봐. 언니 마롱 민작도 왜 코코넛 없었는데. 진짜? 언니 애들 다 깜고 가서 안 오는 거 아니야? 야, 얘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거 먹으면서 저 눈치를 봐. 누굴 바보로 알고. 아 진짜 물어봐봐. 진짜 요즘 코코넛 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 말은 또 처음 듣네. 망고나 망고스틴은 안 들어봤어.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지금 나 흔들릴 뻔했어. 봐봐. 오, 21개. 응. 많이 먹었네? 뭐? 18개. 이따 언니 거 세야겠다. 언니 몇 개? 나 19개. 19개. 마녀 몇 개? 19개. 19개. 어? 둘 다 똑같이 19개. 얘 아까 18개였는데 나 19개 먹었다니까 갑자기. 갑자기? 와. 아우 너무 맛있어. 나 21개. 아이 윈. 다른 사태집이랑은 틀리게 산발을 이렇게 수북하게 담아줘서 산발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 양념에 밥도 비벼먹는데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르논에 위치한 유명한 사태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걸 제가 다 먹었습니다. 축하해요. 사태 1등으로 많이 먹은 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커피 못 먹겠어.
그리고 언니 그거 알아요? 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이거 원샷 하면 구독자 100명이라네요. 어, 너도 그래서 마셔. 나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해야겠어. 100명? 야 얘도 저거 마시고 구독자 100명 기원.